할머니 쫓아주세요. 여기 자 쭉쭉 빡빡 생기게 이렇게 반치면서 반치하지. 할머니 뭐야 찌찌 먹으니까 어때? 맛이 좋아요. 잡으라 그래 나와 진짜로. 엄청 나가. 짬은 나오는 거 봤어. 저 콘서트는 다 그랬네 그냥. 여선 작가랑 다. 3대가 먹었다고 그랬지. 계세요. 네 할머니가 혹시 이영님 할머니세요? 맞아. 아 그게 저도 조금 한 방울씩 나오는데 뭔 지랄들이여 대체. 참 별성을 부르는 것도 다 봐. 나오지 조금 더. 네. 먹을 때는 쭉들 나오더니. 지금도 나와요? 인조선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 그렇게 나오더라고. 저한테만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몇 살 때 첫 애를 낳으셨어요? 21살. 아이고 아이고 조심 못해야지 이게. 에서 자가 먼저 먹었고 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딸 이야가 지금 먹었어요. 진짜로 이렇게 전부 다요? 네. 용기도 할머니 전 먹었어요? 네. 미옥이하고 선이하고도 할머니 전 먹고 컸나요? 네. 네. 많이 먹어. 이렇게 왕 격동 씨앗 격동 어떻게 젖을 그 맨 처음에 먹이실 생각을 하셨어요? 그냥 이제 젖 먹고 잡아서 씻은 게 짐이 젖은 안 나오고 아니 난 안 나와 아예 모유가 작아서 3개월밖에 못 먹였어요. 나가지고 네. 좀 키웠지. 또 손지들까지 막 3대를 다 그냥 젖 빨려서 키웠지. 유방 촬영도 다 깨끗하니 아무 이상 소견 없이 아주 정상적인 소견이고 자극하는 것이 계속됐기 때문에 아마 유선이 퇴행하지 않고 유지가 됐던 그런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할머니 쫓아주세요. 여기 언제까지 계속 나올 것 같아요? 몰라 그건.